수요가 몰릴 때 손님들이 엄청 많아. 그럴 때 마케팅 경영은 수요를 오히려 줄임으로써 이득을 볼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마케팅 경영은 이게 키워드야. Be concern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근데 놔뒀니? 버릴 수가 있지. 그러면은 이것도 키워드야. 수요를 찾고 증가시키는데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수요를 증가시키면은 돈을 많이 벌겠지, 그지? 근데 중요한 게 뭐야? Not only A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Bother so, 그러니까 B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 이건 당연한 거지, 그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지, 수요가 증가시켜야지 돈이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수요를 바꾸거나 혹은 심지어 수요를 줄임으로써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거 하고 싶은 말이야.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마케팅 전략, 수요에 대한 마케팅 전략 있잖아. 줄여. 이 말이야, 지금. 다시 한번. 마케팅 경영은 수요를 찾고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요를 바꾸거나 아니면 심지어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됐지? 자, 그 다음. 울룰루 하면은 호주의 지역 이름이야. 울룰루는 관광지야, 관광지. 울룰루는 가질지도 몰라. 너무 많은 관광객들, 수요가 몰린 거야, 그지? 너무 많은 관광객들. 근데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원하는. 그 울룰루를 등반하기를 원하는. want는 목적어로 투부 정사만 쓰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수요가 많이 몰렸어. 그리고 똑같은 말이야. 덴트리 국립공원은 노스 퀸즐랜드에 있는 이 국립공원 역시 관광지지. 될지도 몰라. 될수 있다. 너무 붐비게 될수 있다. 관광객 시즌에 지금 수요가 엄청 몰려. 그치? 이럴 때뭐 해야 된다고? 얘가 하고 싶은 말? 그 수요를 줄여라 이 말이야 지금. 왜 그런지 이제 이유는 조금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전력 회사들 똑같이 마찬가지야. 지금 관광업이잖아. 전력 회사들 똑같이 예를 든 거야. 전력 회사들은 전기를 사람들이 많이 쓰면 돈을 벌겠지, 그치? 전력 회사들은 때때로 have trouble ing,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리고 trouble 대신에 a difficulty 아니면 a hard time 써도 되고, meet 만나다 하지 마. 만나다. 충족시키다야, 충족시키다. 전력 회사들은 때때로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수요, 또 나왔지, 수요. 수요를, 언제? 피크. 피크 사용 기간 동안 엄청 많이 몰려. 그때 뭐 하라고? 줄이라고. 그 수요를 줄이라고. 자, 그 다음 거. 이거. 진한 글씨, 주제문. 이런, 다른, 이렇고 저런 경우에 있어서 이거지. 과도한 수요. 수요가 막 몰려요, 지금. 수요가 엄청나. 이런저런 과도한 수요에 있어서, 과도한 수요의 경우에 있어서, 피로해지는 마케팅 업무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다. 그리고 그것은 반마케팅이라고 불리는데 이거야. 계속 적용법 삽입이라고 보면 되고, 다시 한번 이런 그리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 과도한 수요에 필요하게 되어지는 마케팅 업무는 반마케팅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줄이는 거다. 줄이는 거, 그지? 중요해. 수요를 줄이는 거다.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그 다음에 목표는 그 디마케팅이라는 것의 목표는 뭐냐면은 구조가 not A but B야. A가 아니라 B다야. 반마케팅, 즉 디마케팅의 목표는 완전히 그 수요를 없애버 디스토리 파괴하는 거, 완전히 수요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수요를 이동시키거나 줄이는 것이다. 또 다른 시기 혹은 또 다른 생산품으로, 심지어 또 다른 생산품으로 another 뒤에 단수명사 무슨 말이냐 봐봐. 만약에 내가 A라는 제품을 팔아. 사람이 엄청 몰려. 그럼 이거를 내가 공급을 다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이것도 당연히 마케팅 전략이지만 이거 말고 엄청 몰려. 일손이 딸려. 어떡하지? 내가 쳐낼 수가 없어. 이럴 때 수요를 줄이는 건데, 줄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써? 줄이거나 이동시키는데, 또 다른 시간. 그럼 만약에 일요일 날이야. 사람이 엄청 몰려. 그럼 이 사람들을
차라리 다른 날로 이동시키면 되잖아. 만약에 월요일이라든지 내가 무슨 전략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 월요일 날 오게 해. 그럼 이 수요를 줄이는 거잖아. 그러면은 월요일 날 똑같이 돈을 벌수 있겠지, 그지? 아니면은 이 몰리는 사람들을 이 제품이 아니라 비제품으로 유인을 하는 거지. 이동시키는 거잖아. 이런 전략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라고 내가 설명을 해줬고, 다시 한번 디마케팅의 목표는 뭐냐면 완전히 수요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요를 줄이거나 이동시키는 거다. 또 다른 시기 또는 심지어 또 다른 생산품으로. 따라서 마케팅 경영은 추구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수요 나왔지. 수요의 수준, 시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찾는 것이다. 근데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주관돼. 그 조직이 그것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그 수요의 수준, 시기, 특성에 특성을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